한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뇌출혈 때문에 지금 쓰러졌다. 기도를 부탁한다. 그래서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 현재 어디 계시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성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름은 소국이라는 분이고요. 현재 지금 요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긴급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잠시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음을 선포한다면 반드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하셔서 반드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길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국 성도님께서 지금 뇌출혈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가족관계나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긴급 기도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뇌출혈병에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고통과 이 괴로움과 이 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최영원의 기상 나팔은 하나님 치유의 나팔을 불어서 아픈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아픈 자에게 반드시 나음을 입는 이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소국 성도님에게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를 끊이지 않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 된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아는 자, 반드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반드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또 아픈 분들 계시고 어려운 일들 계신 분들 문자 주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